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집에 계신 어머님께서는 네. 아니 뭐 왜 그러지? 것 같아요. 인터뷰가 이상합니다. 스포츠력이라는 게 완전히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고요. 선수들의 재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희 안에서도 지금 작은 이제 소규모 실내 축구장이 있지만 그것도 아 그렇습니까? 안타고 네, 마운드 다 있고 한데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특히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여름엔 좀 시원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그것도 좀 확장하고 그런 거에서 선수들이 고마워할 때 저도 굉장히 좀 의사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느낌. 이상원 원장님은 나중에 어떤 의사를 쓰고 이현종 선수가 저한테 한번 자기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했냐면 저의 강속골을 만들어준 이상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자기의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준 적이 아, 제가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데 선수들이 은퇴할 때 그러니까 세 가지죠.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저의 공과 어깨를 만들어준 박사로 기억해주거나 또 두 번째는 진작 은퇴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커리어를 길게 이끌어준 그 박사님으로 기억해주거나 세 번째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인데 자기가 힘들 때 자기 한가 힘이 되어준 스포츠 닥터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사실 제 꿈입니다.